광배 하부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광배근이 좋아지면 하부가 나와. 쟤는 전체적으로 좋아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대원근 발달도 중요한 것 같고 상부가 훨씬 중요해서 제가 지난 한 1, 2년 동안 하부 막 여기 집착했던 세월이 너무나 후회돼요. 그걸 다 버리고 등 전체적인 타겟팅 그리고 데드리프트 수행 증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등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걸 자꾸 연습하면서 시간이 노력이 많이 소진돼요. 당기는 것 자체 그리고 등의 느낌 자체를 키워주시면 되고 하부 느낌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가슴을 채운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대부분들의 그 부위 있잖아요. 특정 부위들 거기는 전체적인 수행 능력이나 중량이 됐든 아니면 근 매스가 됐든 전체적으로 차올라 왔을 때 비로소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또는 준비가 되는 그런 부위들이에요. 초보부터 또는 아직 전체적인 완성도가 없는데 그 디테일부터 신경을 쓰시면은 많이 손해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측면삼각근 운동은 어깨 운동에 포함시켜주셔도 되고 당기기 운동에 포함시켜서 하셔도 됩니다. 그거 뭐 어떠한 형태로든 좋으니까. 제가 측면삼각근 운동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진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당장 지금 후면삼각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풀업 하나도 제대로 수행 못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장 후면삼각근을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퍼포먼스 자체를 좀 끌어올리시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할 겁니다. 몸이 좋아지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체중이나 뭐 근육량 자체가 제일 우리가 직관적인 지표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직관적인 지표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 겉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시게 되면 주객의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후면삼각근이나 뭐 디테일한 훈련법은 조금 차순위로 미루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레그프레스였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운동일수록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발전시킨 게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도 정말 싫어하는 운동이었는데 계속 연습하고 자꾸 하니까 요새는 좀 재밌더라고요. 레그프레스도 재밌어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운동이 저한테는 런지입니다.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어디서 얻으면 되냐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세요. 그게 멋있어 보이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뭔가 어설퍼 보이고 자연스럽지 못해 그러면 잘못하고 있을 확률이 또 크겠죠.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내가 좋은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이 운동은 결코 결과만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과정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자꾸 보고 내 몸을 보고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서 아 내 모습이 좀 멋있구나에 대한 영감을 많이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의 몸에 대해서 객관적 나쁜 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좋은 말만 감언이설 하시는 분들은 멀리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은 듣기 싫을지언정 남들이 하는 이제 쓴소리를 가까이 하시는 게 만약에 선수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거나 보디빌딩에서 되게 진심으로 일반일지라도 진심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듣기 싫은 채찍 같은 소리를 많이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가져온데 신발이 너무 멋부리고 와가지고 아 네 오늘 오버헤드 프레스 하기엔 좀 안 좋아, 그지? 시합장에 가면 가슴 펌핑할게 솔직히 푸쉬업밖에 없잖아. 네, 푸쉬업밖에 없어.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진짜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게 푸쉬업. 진짜 푸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푸쉬업 훈련을 어느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시합장에서 펌핑도 잘 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푸쉬업을 해가지고 뭐 근육도 놀라지도 않을 테고 그런 방법이니까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도 푸쉬업을 반드시 좀 마무리 운동으로 추가를 해주십시오. 복근 운동도 비시즌에 제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2주 동안 또 제가 게을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말을 이렇게 번드르르 해놓고서 실행이 참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떡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핑계입니다. 어쨌든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게을리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도 이제 혼자 훈련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더 할 수 있는데 아직 힘든 게 아닌데 뭔가 빨리 끝내려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뛰어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흔히 말해서 막 노력, 뭐 최선을 다해라.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지. 그래서 좀 정해놓은 볼륨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해놓고 이거 채우는 식으로 가는 게 하기가 좋은 편인 거죠. 훈련의 역시값을 그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그만두는 뭐 그런 거를 자꾸 이제 피할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중량을 많이 치려고 하고 다른 부위까지 힘을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어깨든 가슴이든 특히 가슴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가슴 어깨까지 같이 힘을 줘서 중량을 다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쿼트라는 운동은 우리가 전신 운동에 가깝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요. 팔 운동, 우리가 덤벨 커리든 바벨 커리든 팔 운동이지만 팔만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운동도 다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고립을 해서 훈련하려면 상완 이두근에 더 강한 자극과 발달을 뺄 수 있겠지만 좀 중량을 무겁게 치기 어렵고 컨센트레이션 컬이라든가 좀 더 통제된 방법을 사용해야만 돼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립된 자극을 즐기지를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협응 관계에 의해서 운동을 시켜버리는 걸 선호를 합니다. 바벨이라고 쳤을 때도 약간의 반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들어 올려서 가슴까지도 힘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는 나쁜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무거워야겠죠. 데드리프트 할 때 잘못 운동하시는 분들 기립근을 너무 과도하게 활성시켜가지고 허리 통증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저도 범했던 실수고 아직까지도 데드리프트 좀 무리하다 싶으면 저런 안 좋은 동작이 나오긴 합니다. 사실 운동 중에 이제 웜업이 돼 있을 때 체온이 올라갔을 때는 못 느끼다가 그 다음날 돼서야 좀 잘못했나?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범하고 있는 실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주요한 운동들, 예를 들면 스쿼트라든가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은 기술적으로 많이 숙련이 요구되는 그런 운동들은 꼭 영상을 촬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정을 했는데 아까는 발이 이렇게 뒤로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레스 하실 때 발부터 정렬 잘 하고 시작이 안 되게끔 아시겠죠? 발이 삐뚤어져 있는 순간 내 골반도 비틀어지게 돼 있고 골반이 비틀어지면서 어깨도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발 너비랑 각도 잘 일치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회를 나가기까지는요 선수 혼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이 없더라도 같이 이 사람의 인고의 시간이 끝나기까지 응원해주고 기다려주는 주변인도 있을 거고 직접적으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분도 있을 거고 하루 종일 팬분들도 있고 동료 선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회라는 거 한 번쯤은 나가셔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무거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세요. 주위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버킷리스트거나 아니면 선수가 되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되게 작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신 위주로 하는 것도 흔치는 않은데 해외 프로보디빌더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등 운동이나 뭐든 머신 위주로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머신 위주로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반반입니다. 프리웨이트를 중심으로 하셔도 좋고 지금처럼 머신 위주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 어떤 선수가 머신 위주로 하는 걸 봤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 선수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을 갖고 또 운동을 해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머신이 좋아서 더 우위에 있어서 이런 것보다도 먼저 프리웨이트로 좀 기본기를 다져놓고 머신으로 점차적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초보들은 머신에서 먼저 기초 체력 기르고 그 다음에 프리웨이트 하라 그랬는데 저는 반대 같아요. 기초 체력은 프리웨이트에서 길러야지. 그래서 물론 다 코칭을 받을 필요 없어요. 대부분이 다 혼자 운동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RP라든가 RIR이라든가 어떤 일련의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혼자서 수행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나 또는 혼자서 항상 정신적인 각성을 통해서 수행 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 또는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코칭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인류 선수들도 코칭 없이 이제 어려워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코칭을 받아서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 좀 약간 타성에 의해서 좀 이렇게 푸쉬를 받으면서 피드백을 얻으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고 그러나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가능한 선에서 천천히 내가 100밖에 할 수 없으면 105, 110을 해야 좋아지는데 일반인은 혼자서 105, 110, 120을 할 수 없어요. 한다 해도 그날 뿐이에요. 다시 90, 80, 70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유지해 나가기 어렵고 그 이상을 계속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점진적 과부하. 그럼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게 뭐냐? 내가 과연 과거보다 조금씩 강해지는 거. 오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게 했으면 그게 점진적 과부하냐? 아니다. 점진적 과부하의 의미는 어제보다 오늘 발전한 게 아니라 내가 내일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점진적 과부하는 내일 내가 발전을 시키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일 내가 발전을 하려면 오늘 다 내가 100을 쏟아부어서는 혼자서는 스스로 발전해낼 수 없다. 오늘 내가 80부터 해서 80, 81, 85, 90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100까지 도달을 하고 그 이상을 해내는 과정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전에 내 절대적 수치가 90이었던 게 지금 내가 점진적 과부를 통해서 이뤄낸 절대적 수치가 예전의 90이 현재의 나에게는 60, 80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또 그 위를 향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오늘 당장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혼자 하시는 분들 얘기하기에요. 오늘 당장보다도 내가 과연 내가 내일도 이 정도의 준하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항상 오늘 트레이닝 하면서 염두해 두세요.